안녕하세요.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기술센터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팀의 조은상 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이나 석유, 가스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설비 일체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플랜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플랜트를 건설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라든지 시간, 비용, 기술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모듈 기술을 활용한 공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 장난감 놀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미리 제작된 블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조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층짜리 집 모형을 만들 때 1층, 2층, 3층을 각각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례대로 쌓아 올려서 완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흔히 알려진 전통적인 건설 방식은 현장에서 구조물과 각종 기자재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기초를 먼저 설치하고 그 위에 구조물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듈 공법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건설 현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모듈 형태로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이를 건설 현장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플랜트 모듈을 적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 기간 단축과 그 다음에 공사 비용 절감 두 가지 측면에서부터 보통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모듈 공법의 경우에는 하부 구조물 시공과 상부 철골 구조물 작업이 차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일 시간선상에서 두 개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게 바로 모듈 공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작업의 동시 병행성입니다. 이 말은 앞선 작업이 끝나길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공사 기간이 단축 혹은 후행 공정에 스케줄 쿠션을 확보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현장의 인력 밀집도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어서 감염에 따른 현장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 및 투입되는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총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각각의 작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각 작업 단계에서 시간과 기술을 좀 더 집중력 있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장이 아닌 고도로 통제된 환경에서 구조물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품질과 현장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공법 자체가 모든 현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이 어떠한 프로젝트에 이 모듈이라고 하는 공법 자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사전에 항상 검토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이 현장에는 모듈이 적합하다 혹은 적합하지 않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모듈 적용 가능성이 높은 현장들은 동시상주 인원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섬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극지 환경 같이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1년에 공사 일수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는 모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조금 쉽게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모듈화를 적용했을 때 이득인지를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듈의 운송성, 그 다음에 시공성, 공사기간,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일련의 분석을 통해 모듈 공법 적용이 결정되면 모듈 제작사 선정과 운송 경로 검토, 운송 방안과 설치 방법 등 모듈 설계와 시공을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후 모듈 제작사를 통해 모듈을 제작하고 완성된 모듈은 육상 또는 해상 운송을 통해서 건설 현장으로 옮겨져 설치하게 됩니다. 플랜트 모듈화 기술은 최근 준공한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사업에 해안 저반 시설 공사에 적용되었습니다. LNG를 탱크에 저장하고 송출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해상에 짓는 프로젝트였는데요. 해상 파이프의 공사를 위한 공사용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서 크레인 작업 시 공사용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공사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사 기간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날씨도 정말 변화무쌍했는데요. 해안가의 잦은 기상 악화로 인해서 하부 구조물 작업 일수가 제한되어 시공 지연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해상 파이프의 공사도 상당한 공기 지연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안 저반 시설의 상부 구조물과 배관 공사에 모듈러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부 구조물인 파이프랙을 12개의 모듈로 구성해서 사이트 인근의 어셈블리 야드를 조성해 미리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작 완료된 12개의 모듈을 현장으로 운송한 뒤에 해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설치하였고 모듈 간 배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공사를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쿠웨이트 LNG 사업은 처음부터 모듈화가 계획됐던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빠른 판단과 설계 및 시공 기술력 덕분에 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모듈화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7개월가량의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한 해상 원유 처리 시설 공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섬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진행한 가장 큰 규모의 모듈 프로젝트였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과 기계를 포함하는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에도 모듈 공법을 적용을 해서 모듈 적용 범위를 굉장히 넓혔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는 설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대엔지니어링만의 축적된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잘 극복을 하였고요. 외부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물과 현장의 기초 구조물들이 오류 없이 딱 맞게 일치하는 등 제작이나 설치 과정에서는 비교적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해상 원유 처리 시설 공사 프로젝트에서 제일 무거웠던 모듈 무게가 대략 1,800톤 정도 됐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주택을 통째로 들어서 이사하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때 집한 채가 대략 200톤 정도 됩니다. 집한채 무게의 9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가장 무거웠던 모듈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대강 짐작이 오시겠죠? 1,800톤가량 되는 모듈은 바지선을 통해서 해상으로 운송된 후에 SPMT라고 불리우는 중량모 운송 장비로 시속 4km 미만으로 움직여서 최종 설치 장소까지 운반되었습니다. 플랜트 현장은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산되는 물질 자체가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계나 시공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혁신적인 요소가 쉽사리 접목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듈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 공법 대비 매우 혁신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플랜트 모듈화 고도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은 타당성 평가거든요.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자동화 툴들을 개발을 해놓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 자동화 툴들이 지금 스케줄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툴, 그 다음에 코스트를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지 않더라도 철골이라든지 배관 물량을 어느 정도로 추정해낼 수 있는 그런 인덱스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자, 구비를 해놨고요. 요즘에는 해상 운송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해상 운송 비용을 가장 줄이는 게 사실 모듈 사업의 성공의 키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운송비가 많이 비싸져 있는데요. 그래서 스토이지 플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툴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툴들이 현재 지금 개인용 PC에선 전부 다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요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웹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전사, 누구나 다 접근을 해서 이 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지켜봤을 때 팬데믹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사이트에 대한 인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듈 공법이 사실상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모듈 공법 적용을 위한 수치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일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측량부터 시공 후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건설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